불법은 저지르지 말자. 아니면 하면 안 될 짓은 하지 말자. 최 교수님 인생 좌우명 뭐예요? 제 좌우명은 뭘까? 어렸을 때는 좌우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좌우명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왜 나이를 먹으면서 좌우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냐면, 어렸을 때는 뭔가 해야지, 열심히 해야지, 파이팅! 막 이러면서 이런 좌우명 갖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랬잖아요.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알게 된 거는 그 좌우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좌우명을 내 생활 태도, 내 습관으로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그런 행동과 태도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좌우명이라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 습관 태도가 되게끔 하는 게 더, 그러니까 이슈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인생으로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사실 기본적으로 태도가,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,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,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었어요. 노력. 그러니까 그 노력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노력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. 난 공부하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건 기본이 일 잘하는 걸 갖고 뭐 대단하게 노력했다, 성실하다, 그거 자체가 하수인 거야. 그러니까 성실하고 자기 일 잘해내고 자기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? 당연히. 근데 나는 이 일을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, 자기의 업무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공부를 해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. 내가 마케팅을 해야겠어. 그럼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면 돼. 내가 뭐 유튜브를 해야 되겠어.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. 내가 심리학을 해야 되겠어.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돼.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걸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바뀌었어요.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, 나는 내가 그게 내 일생이니까 직원한테 노력해라, 공부해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. 왜냐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높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,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인건비 받고 그 월급 받고 그리고 힘들어지면 잘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내 생각은 바뀐 게 뭐였냐면, 열심히 하는 거 그건 기본이야. 근데 잘하는 게 더 중요해.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열심히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. 노력만 하는 거 의미가 없어.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.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준, 그러니까 좌우명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의 기준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결과 잘 나오는 거, 성과 잘 나오는 거,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내 기준이야 지금은. 근데 앞으로 기준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내가 한 10년 넘게 노력하는 거, 공부하는 거, 그리고 자기 인생에 충실하는 거,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사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고, 사업을 하기 전에는 성실, 말 그대로 우리 직장인 마인드, 성실,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였어요. 그러다가 회사 운영하고 나서는 공부하는 거. 왜냐면 내가 계속 공부를 10년 넘게 계속 더 했으니까, 한 15년 가까이 했으니까. 근데 지금은 이라고 하긴 좀 그러고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바뀌었죠. 5년 정도 전부터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해. 성과 나는 게 중요해. 결과가 중요해. 그래서 그걸로 바뀌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건 노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고, 그래서 그냥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. 근데 좌우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? 불의함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. 아, 성과를 내는데 적어도 부당하게 혹은 뭐라고 하지? 비윤리적으로라고 하기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, 불법은 저지르지 말자. 아니면 하면 안 될 짓은 하지 말자.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그 나 같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,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, 나는 어떤 캐릭터냐면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말라고 해도 맨날 반항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사춘기 진하게 겪고 막 아빠가 뭐 공무원 되어라고 하면 나 공무원 안 할 거면 이러면서 이제 내 맘대로 다 했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딱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. 뭘 깨달았냐면,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. 정말 누군가가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 하지 마세요 라고 편말이 딱 있잖아요. 그럼 절대 안 해. 그냥 안 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아. 그냥 안 해줘.
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안 해. 그냥 안 해. 이유가 있는 거잖아. 이유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. 안 해.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. 문제가 생겨.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. 그래서 안 하는 게 정답이구나. 나는 그렇게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나랑 이렇게 다니면 뭐 하지 말라는 짓 하나도 안 할걸? 그게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사는 지름길이야. 문에 당기지 마세요. 당겨보고 싶어지지 않냐고? 나 그렇지 않아. 당기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돼.